뉴욕 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정 부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나선 이재덕 이종명 목사는 지난 21일 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. 이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신임을 얻으면 차기 정 부회장으로 당선됩니다. 회장 후보로 나선 뉴욕사랑의 교회 이재덕 목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교협으로 이끌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. 기독교는 40년 숫자는 그만의 숫자예요. 41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이 한번 지나고 두 번째 고난의 시기에 첫 번째 해를 맞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서로 손잡고 가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 교계와 또 회원교회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또 다시 부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뉴욕 강성장로교회 이종명 목사는 그동안 교협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교회들이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협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고 올해 또 다시 부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. 그동안 뉴욕 교협에 몸담고 있으면서 서기, 총무 네 번의 감사를 겪으면서 또 교협의 생태 교협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 몸소 느꼈고 회장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세우면 협조하고 또 독려하고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도 조언도 해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 경주하겠습니다. 교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선관위는 선거인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투표에 참여하려면 회원 교회에서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한 명씩 두 명까지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